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신체 특징부터 기질까지 완전히 상반되는 특징을 자랑하는 남과 여, 거기다 학교 성교육은 원론적인 내용만 다루는 겉핥기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서로의 성에 대해서 듣는 것 많아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기 마련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도 잘 모르는 여자 몸의 비밀 탑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위, 배란이 몸의 색깔과 목소리를 바꾼다. 성숙한 난자가 난소에서 배출되는 과정을 일컬어 배란이라고 하죠. 이 과정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기 전체를 통칭해 배란기라고 하는데, 대체로 다음 생리 예정일로부터 14일 전이 해당하며, 배란일의 경우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때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몸에 드라마틱한 신체 변화를 가져오는 임신 확률이 높아지는 때라서 그런 걸까요? 배란은 여자의 몸 색깔을 비롯해 목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변화를 불러온다는데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진행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란기의 여성은 얼굴색이 평소보다 붉게 변한다고 합니다. 얼굴의 붉은색조는 배란 주기를 시작으로 조금씩 증가, 배란 시점에 가장 진해졌다가 배란이 끝나고 생리가 시작될 때쯤 가라앉는다고 하는데요. 아주 오래전에는 배란기가 다가오면 얼굴에 저절로 붉은 홍조가 드러났지만 진화 과정에서 점차 옅어져 현재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세하게 변한다고 하네요. 미국 UCLA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여성 목소리 변화와 관련한 연구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여성 7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배란주기 고조기와 저조기의 목소리 비교 실험 결과, 배란기에 가까워질수록 여성의 목소리 톤이 상승하면서 배란일 직전 이틀간에는 목청이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여성의 본능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이 여성 특유의 고음 목소리에 이끌리는 확률이 높은 만큼 배란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죠. 이 밖에도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배란기에 해당하는 여성의 냄새에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얼굴색에 목소리 톤, 냄새까지 한달 30일 중 배란기 때가 여성 외모의 정점이라는 추정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2위, 면역력이 더 좋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나날이 연장되고 있는 세계인들의 평균 수명. 수명이 아무리 연장돼도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긴 건 여전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조사에서 여자 평균 수명 85세, 남자 79세로 약 6년의 간극이 드러났고, 다른 나라들 역시 대체로 비슷한 차이를 자랑합니다. 남녀 평균 수명의 차이에 관해 흡연과 음주를 하는 사람의 비율이 남성이 더 높아서 보통 위험한 일을 많이 하는 성별이 남자라서 여자가 남자보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서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다양한 썰들이 오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유전적 요인에 의해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 같은 차이는 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면역계에서 공격세포로 활동하는 T림프구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T림프구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면역 기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면역성이 높아지고, 증가할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되면서 상대 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많이 지니고 있는 남성보다 적게 지닌 여성의 면역 체계가 훨씬 강한 것이죠. 실제로 영국 임페리얼 의과대학의 리처드 에스피널 박사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림프 면역기관에서 생성되는 면역세포 T세포가 같은 나이의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T세포는 감염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효과를 불러와 각종 감염 질환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 신체 노화 속도를 늦추는 작용을 합니다. 일례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암 발생률이 낮은 이유도 이 T세포가 혈액에 더 많이 분포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건 T세포와 더불어 B세포도 마찬가지. B세포는 T세포와 함께 박테리아 감염에 대응하는 면역세포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마저도 여성이 훨씬 많고 또 감소 속도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성별만 다를 뿐인데 면역체계 노화 속도가 다르다니 신기할 따름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원인에 대해 생태학적으로 볼 때 종의 생존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임신 후 10개월간 태아를 몸에 품고 출산 후 모유 수유까지 담당해야 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필요가 더 절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19 감염 사태에서도 면역력이 더 높은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전해져 다시금 남성과 여성의 면역 체계 차이에 대한 내용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1위, 운동 오르가즘.
성관계 시 성적 흥분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느끼게 되는 쾌감, 오르가즘. 남성들의 오르가즘 쾌락은 사정과 함께 발생하는 것과 달리 여성의 경우 자궁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조직과 골반에서의 근육이 반사적으로 수축되면서 쾌감을 느낀다고 하죠. 성별에 따라 오르가즘이 작용하는 원리가 다르듯 오르가즘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하기 싫은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의외의 짜릿한 쾌감, 일명 운동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증명되지 않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지만 공공보건학 교수에 의해 정식 명칭까지 부여받은 실제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운동 유발성 오르가즘인데요. 미국 인디애나 대학의 공공보건학 교수이자 성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데브라 허베닉의 주도로 진행된 여성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370명의 응답자 중 124명이 운동을 하다가 성적 흥분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고 246명은 오르가즘이 확실한 성적 쾌감을 맛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더욱이 여성에게 운동 중 발생하는 오르가즘은 1950년대 작성된 성실태에 관한 보고서 킨제이 보고서에도 몇 차례 등장할 만큼 꽤 오랜 기간 보고된 현상인데요. 그렇다고 아무 운동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운동 유발성 오르가즘을 느껴봤다는 여성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복근 운동이나 코어 운동, 철봉에 매달려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는 행잉 레그레이즈 운동 등 골반 바닥을 받쳐주는 근육, 골반 기저근이 자극되는 운동을 할 때 쾌감이 느껴졌다는 것인데요. 골반 기저근은 신체 위치상 여성의 질과 요도, 직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성관계 중에도 알게 모르게 자극을 받는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가 자극되는 운동 중에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오르가즘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현재까지 양적인 실험이나 정확한 통계를 통해 명확한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코어 운동을 한다고 해서 여성 누구나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랜 시간 여성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거론돼 왔던 현상인 만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랭킹에서는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도 잘 모르는 여자 몸의 비밀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서로를 아는 만큼 상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듯 남성은 여성의 다른 점을, 여성은 남성의 다른 점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 아닐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